보시고요. 오늘은 일부에서 진정한 가치 투자는 기다림의 미학이다. 뽕뽕이 아빠님도 어서 오세요. 이런 주제로 오늘 또 2시간 반인가요? 예, 11시 반까지 박경님도 어서 오세요. 하고 그 다음에 점심을 먹고 또 2차로 부자가 되려면 리스크를 걸어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갈까 합니다. 자, 어제 갑자기 또 목감기 걸어서 좀 속소리가 예, 좀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좀 양해 좀 해주시고요. 또 이런 날은 또 목이 좋아야 되는데 그죠? 또 감기 날씨가 좀 쌀쌀해지다 보니까 감기가 조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하지 않도록 한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자, 많은 분이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은 뭐니 뭐니 해도 제가 유튜브에도 좀 광고를 했고요. 생각보다 많이 오셔서 런칭 방송 이후로는 최고로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오늘은 주식이 왜 이렇게 또 올라가냐? 아유, 정말 어쨌든 수익 나서 축하드리고요. 우리는 꾸준히 보유하는 장기 투자기 때문에 이 진정한 가치 투자는 기다림의 미학이다. 울려요? 그러면 뭔가 조금은 띄워서 얘기를 할게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가치 투자를 어떻게 가느냐가 가장 중요한데요. 단기 수익을 노리고 그렇게 투자는 저희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큰 수익을 내는 바로 지름길이고요. 여러분이 투자하면서 편안하게 들고 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또 생기는 거고요. 그것이 저희가 지금까지 우리 유료원들을 이끌어가고 계속 해왔던 일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가장 이제 그 궁금한 것은요. 유료원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길 가서, 여기 가서 템플턴을 찾으면요. 여기에 후기에, 이용 후기에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최근 글에 다 올라와 있으니까 한 번씩 읽어보면 이분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아마 잘 알 수 있습니다. 예. 처음에 우리 유료원 한 분도, 뭐라 그러냐 하면, 지금 한 보름도 넘었어요. 이제 뭐라 그러시냐 하면, 첫 마디가, 드디어 오늘, 브라이언 선님도 어서 오세요. 오늘 제가 단타에서 해방됐습니다. 아, 진짜 그랬습니다. 그때 어제 한 분은, 나 전문가 아니었으면 또 잘랐어요. 그랬더니, 뭘 잘라요? 그랬더니, 가는데, 제발 좀 자르지 마요. 그랬더니, 아, 그게 습관이 돼갖고요. 단기 이경 나면 이거 이경 난 거 아닌가요? 예, 자르고 싶어서 제가 몸살이를 납니다. 길게 들고 가야 큰 수익을 나는 거지. 오늘 또 올랐네. 팔았으면 또 울 뻔했지. 그랬더니, 맞아요. 아니, 이걸 세상에 어제 단기 이경 났다고 팔라고. 뭘 이경 났다고 그래. 그냥 들고 가야 어떤 수익이 나죠? 예, 제가 유튜브에는 강력하게 올렸지요. 얼마나 수익 났는지 한번. 자, 그러면 오늘 하이닉스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오히려 한에서 조금 빠졌나요? 빠지지도 않았네. 하이닉스. 빠졌나요? 아유, 템플턴은 몰라요. 자, 이게 지금 149%나 있습니다. 아, 공부할 게 지금 단타병 고쳤어요? 참,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6월 달에 집순 매수해서 지금까지 추가 매수. 아니, 단기 이격 났다고 뭐 잘랐다고요? 예? 단기 이격이요? 단기 이격 잘랐는데, 단기 이격 잘랐는데 이게 왜 나가는 거죠? 자그마치 149%가 나는데 템플턴은 추가 매수를 했어도 단기 이격 났다고 자른 적도 없고, 나는 어부님도 어서 오세요. 자른 적도 없고, 뭐 했다? 더 샀다. 그죠? 쿠니 아빠님도 어서 오세요. 아마 템플턴 방 외에는 아마 없을 겁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수많은 가치 투자 전문가 또는 트레이드 전문가들은 다 잘랐지. 제가 목이 좀 잠겨서 감기가 걸려서 목이 좀 좋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들고 우리 왔던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들고 갔을 때 일진 다이어처럼 100%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언제 일진 다이어를 샀는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가치 투자란 이런 것이지, 그것을 무슨 단기에서 급등해서 딱 먹겠다고 그런 건 쉽지 않은 겁니다. 8월 제가 일진 다이어를 최근에 추천한 게 X1에 와서 정확히 8월 23일 날, 요날 추천했습니다.
물론 이전에 계속해서 추천해서 사갖고 와서 장기적으로 계속 들고 온 겁니다. 1년 이상을. 그랬는데 지금 얼마 났죠, 수익이? 어제 상한가를 갔죠. 이제 조금 있다가 제가 이제 자료가 쭉 보여드릴 테니까 진짜인지 아닌지는 다 증거가 있습니다. 수기도 올려온 사람도 있죠. 이것이 진정한 가치 투자요, 장기 투자라는 거죠. 이렇게 갔을 때 여러분이 투자가 즐겁고 재밌으니까 우리 그 감사후기를 쓴 사람들의 그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꼭 가서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길래 저렇게 마음이 편하고 돌아서는가? 드디어 내가 단타병을 고쳤습니다. 드디어 내가 주식이 이렇게 행복한지고 재미있는지를 몰랐습니다. 이용 후기를 한번 쭉 읽어보세요. 쓴 글들이 상당히 많죠. 예, 상당히 많습니다. 이걸 한번 읽어보시면 이분들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예,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자료를 네, 스포리팀 넣어서 오시고요. 일부에서 진정한 가치 투자는 기다림이 미약이다. 여러분들은 돈이 있으면 우리 유리원들이 바뀌는 게 뭐냐 하면 돈이 있으면 주식을 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다른 사람은 돈이 있으면 돈 가서 쓰느라 바쁜데요. 우리 유리원들은 돈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주식을 살라고 덤빈다는 거죠. 어째서 그렇게 변하는지 한번 보시죠. 커피값을 투자를 했습니다. 내가 스타벅스에 가서 주식을 사기 전에 뭘 샀죠?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아유 5,000원짜리인가요? 그러면 그거를 10만원씩 사서 이렇게 보유하면 시뮬레이션 자료가 아마 템플턴 뿐이도 없어. 오늘 아침에 제가 늦게 저거랑 8시 하려고 그러다가 10분 정도까지 제가 뭐를 했냐면 예, 참고로님 넣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참고로님. 편지 답장을 쓴다는 게 너무 바빠가지고 못했네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것을 제가 커피컵 투자 시뮬레이션이었죠. 예, 이건데요. 오늘 지금 시가총액 1등부터 100등까지의 수익률을 갖다가 시뮬레이션을 하려고 자료를 만들고 있다가 예, 시간이 돼가지고 그냥 방송을 틀었습니다. 이게 커피값을 얼마씩이요? 월 15만원씩 저축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5%하고 18%의 수익률을 해서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우리 유료원들이 다 만들어준 자료입니다. 저는 아이디어만 냈고 엑셀을 잘하는 우리 회원들이 만들어준 건데요. 5% 15만원씩. 와, 여기 그게 안 내있네. 그죠? 15만원. 씩. 월. 그죠? 월. 15만원씩 투자했을 때. 그죠? 아이, 뭐예요? 네. 여러분이 이것을 진정으로 아셔야 됩니다. 얼마나 중요하냐. 10년 보유할 때 연 15만원씩 10년 보유하니까 2,377만원입니다. 에게 월 5% 갖고 무슨, 에? 연 수익률 5% 갖고 무슨 이게 돈이 됩니까? 천만에요. 20년 보유하니까 15만원씩 저축을 했는데 6,249만원입니다. 내 자녀에다가 이렇게 좋은 주식에다가 매수해놨으면 배당까지 여러분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데 우습게 생각하죠. 30년 얼마요? 1억 2,556만원입니다. 15만원씩 저축했는데요. 8% 수익률이면 어떻게죠? 여러분이 주식을 좋은 주식을 사서 8% 수익률이 난다고 그러면 30년 후에 2억 2천이 됩니다. 아유 정말 이거 말 되는 얘기입니까? 말 되는 얘기입니다. 배당까지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투자 안 하실래요? 저는 우리 유리원들한테 끊임없이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주식은 밥 먹듯이 살아. 오늘도 밥 먹고 내일도 밥 먹고 모레도 밥 먹는다. 좋은 주식은 반드시 매수해야 된다. 부실한 종목을 매수해서 깡통이 나는 거지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깡통 나는 일은 없습니다. 주식을 기업 분석을 모르기 때문에 매수해서 깡통 나는 거지 정말 돈 버는 기업에 동업해서 깡통 나는 일은 여러분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차트로 간다고
상학과 간다고 좋았어. 예? 간만우.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는 이걸 이런 거는 안 들어갑니다. 상한가 아니라 천프로가 나도 안 갑니다. 왜 그렇죠? 왜 그러는 거예요?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이런 것들을 통신장비 갑자기 뭐 이렇게 돈 못 벌던 기업이 뭐 돈을 펑펑 봅니까? 돈을 못 보니까 유상증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안 가면 되는데 어떻게죠? 이거 한번 먹으려 갔다가 잘못 물리면 어떻게 돼요? 깡통이죠. 그죠? 아, 수익은 지금 뭐 엄청 좋습니다. 그거 받으, 우리 유령원이 여기서 상한가 나갈 때 잘라먹고 말았습니다. 템플턴 모르는데 샀습니다. 실제 있던 일입니다. 그래서. 근데 더 이상은 안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버릇들까봐요. 이런 거 한번 먹다가 몰빵했다가 깡통 날까봐 더 이상 안 합니다. 권리라고 또 나갔죠. 그죠? 예? 더 나갔죠?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추적 청산으로다가 잘라버려야 되겠죠. 올라가면 들고 왔다. 돼지 사명제님도 어서 오시고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 돈을 보내지 않는 기업이라면 동업 안 하겠다. 이게 철칙이 되면 여러분은 정석 투자로 가는 거예요. 체험사명 좋은 종목 주셨는데 아직도 마인드 컨트롤이 안 돼서, 아유 박경님 공부하러 오세요. 공부를 제대로 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죠? 시험 3일 받으셨나? 네. 자, 그 다음에 또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8% 우리 유리원들이 좋은 종목을 이렇게 사서 진짜 들고 가는 거예요. 한번 보시죠. 계좌가 어떻게 하고 있나. 자, 봐봐요. 에코프로 지금 얼마 사 있어요? 매입가가 14,571원이잖아요. 지금 얼마 갔지요? 2,300을 벌고 있는데요. 얼마 산 거예요? 14,570원이네. 지금은 얼마 갔죠? 에코프로가 덜 갔죠? 지금 이거 117%인데 이게 117만 여기니까 이게 얼마예요, 수익이요? 117%가 뭐예요? 엄청 나갔죠? 팔아요, 안 팔죠? 수익률이 얼마예요? 155%예요. 그럼 이 돈이 얼마나 커졌는지 한번 상상을 해봐요. 예? 여기도 보면 얼마예요? 예. 그럼 여기 작은 계좌도 한번 봐봐요. 다 우리은행, 하이닉스. 하이닉스가 지금 얼마 갔어요? 여기 지금 6만 8천에 7만 4천 얼마잖아요? 그죠? 아나케미칼도 또 신고가에서 더 올라갔죠? 애경 우리 산업 올라가서 지금 뭐 이거, 예? 소액 계좌? 예. 지금 3만 4천에 산데 이게 얼마예요, 우리? 3만 6천 원이나요? 우리가, 우리 산업이요? 예? 얼마가 있어요, 지금요? 4만 4천 원이에요. 수익이 얼마나 커졌을까요? 가만히 들고 가잖아요. 자, 재밌는 계좌를 한번 오늘 멋지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어떤 일을 벌어졌는지. 자, 우리 방에 와서 들고 1년 전에 갖고 있던 계좌가 어떻게 변했나 보시죠. 후성이가 153%입니다. 테스가 142%, 사마콘덴서가 142%죠. 그런데 오늘 아침에 온 계좌가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보시죠, 여러분. 이분이 팔았나요? 다 들고 있죠? 하나도 안 팔았습니다. 어떻게 됐나 봐요. 사마콘덴서가 얼마야? 220% 늘었죠. 우와, 후성인데 147% 늘었죠. 돈이 얼마나 커졌을까요? 수익률이 뭐예요? 30%예요. 총수익률이. 여러분 어떻게 투자할래요? 단타에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에? 222%? 우와, 이건 뭐예요? 후성인은 147% 790만 원 벌고 있네. 팔았나요? 한 개도 안 팔았잖아요. 다 들고 있잖아요. 그죠? 그 여기 봐봐요. 여기 뭐 다 나와 지금 얼마에 산 거예요? 예? 얼마에 샀죠? 지금 얼마 가죠? 다 나와가? 또 올라갔죠? 여러분은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는지 아직 잘 모릅니다. 템플턴은 자른 것도 또 올라가잖아요. 얼마나 오늘도 올라가네. 이야, 무섭게 가네 진짜. 그런데 무슨 뭐 상한가 간다고 뭐 몇 퍼센트 잘라먹고. 우리 여기 계좌도 올라와 있잖아요. 뭐라고 올라와 있죠? 계좌 보내준다고 그랬다가 바쁘셔서 못 보냈는데요. 어디 있어요? 엑스원에 올라가 보면 있잖아요. 뭐라고 올라와 있죠? 수익률 보시죠. 수익률 뽐내기 일진다요. 198% 배 터지게 먹어라. 함부로 짤지 마라.
어떻게 일진다요? 213% 잘랐나요? 안 잘랐어요. 아, 돈 많으면 골고루 많이 담으면 되는 거죠. 자신의 마음에 그런 만큼만. 내가 좋은 종목 이름은 50% 떨어져도 참을 수 있는 능력만큼만 여러분이 들고 간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실제로. 아, 진짜 배 아프네요, 저거 보니까. 그죠? 배 아프죠? 일진다요. 이분도 몇 프로 났어요? 148%. 얼마를 벌었어요? 예. 100만 원 갖고 140만 원 벌었잖아요. 100만 원 갖고 140만 원 벌잖아요. 팔았나요? 안 팔았어요.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그걸 정석으로 가는 길을 배워야 되잖아요. 정석으로 안 봐가니까 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치 투자자에게는 뭐다? 돈의 복리 효과를 가져온다. 네? 돈의 복리 효과를 가져온다. 8월 23일에서 일진다에 투자했을 때 23일을 여기 와가지고 추천 나갔을 때 지금 얼마 나갔죠? 8월 23일 지금 100%가 나갔죠? 여기서부터 나갔으니까 그죠? 조금 오늘 떨어졌으니까 예, 110%입니다. 8월 23일날 추천한 겁니다. 그럼 저 사람들은 언제 그요? 올해부터 들고 온 거죠? 그죠? 이거 봐요. 180일 6개월 만에 어떻게 해요? 216%. 이분은요? 이거 며칠 만에요? 예? 며칠 만에 이렇게 왔죠? 이걸 제대로 들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돈의 복리 효과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와 같다.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은 다 어떻게 하죠? 그걸 빨리 먹겠다고 여기다가 아유 단기 이익 났습니다. 단기 이익 났어. 매도합니다. 매도. 참 수두룩하게 많은 사람들이 신화창조님 매도했나요? 풍산? 고점 영역이라고 팔았나요? 안 팔아야죠. 못 팔겠습니다. 저 분명히. 그러니 단기 이익 났다고 고점 영역으로 잘라버렸나요? 왜 여러분들은 좋은 종목이 가는데도 불구하고 황금알을 빨리 꺼내고 싶다고 배를 갈르는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수많은 전문가도 그러죠. 배를 갈르는데 자꾸만. 뭔 배를 갈러? 거의 배를 갈라서 황금알을 빨리 꺼내겠대. 아니 좋은 종목을 꾸준히 들고 와야 이게 황금알이 진짜 수없이 황금알이 낳는 거잖아요. 근데 자꾸만 짜릿한 상한가에 가고 쫓아가서 그걸 먹겠다고 그러다가 박살나버리고 정말 예, 손실이 너무 커져서 그래서 복리의 매력은 시간이 흐르면서 마술을 벌리는 겁니다. 투자자의 자산도 급속도로 증가시킨다. 그래서 오죽하면 아인슈타인이 뭐라고 그러죠? 뭐라고 그래요? 예, 8대 불가사이다. 오직 장기 투자와 가치 투자는 시간이야말로 투자자의 포트폴리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다. 여러분은 시간을 친구가 아닌 적으로 두면 위험 요소만 커지고 수익 내기는 어려운 겁니다. 오늘 커피값이 미래의 어느 날 수억 원의 돈이 될 거라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지금은 가진 돈을 어떻게 해요? 가진 돈을 불을 위해서 투자하고 쓸데없이 소비하거나 그냥 두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유료원이 어제 참 유료방송 시간에 전문가님 난 내일이요 드디어 적금을 깨러 갑니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 은행 갖다 놨더니 돈도 안 되고요. 적금 깨다가 주식을 살랍니다. 왜요? 템플턴이 보여주니까 적금을 할 들리기가 없잖아요. 오죽하면 템플턴이 뭐라죠? 적금 깨다 뭐래라? 은행 주식을 사라. 커피값 시뮬레이션을 했더니 얼마 됐어요, 이게? 예? 15만원씩, 월 15만원씩 투자했을 때요. 어떻게 하실래요? 아직도 안 되나요? 예? 그죠? 이걸 진정으로 알면 여러분이 뭘 해야 되는지를 예. 그런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뭘 잘하죠? 아 단기 이익 났습니다. 매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되게 좋아해요. 그죠? 아니, 가치 투자, 장기 투자가 무슨 뭐 단기 이격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오는 거죠? 자, 그런 게 뭔지를 여러분이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가겠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시간을 투자했을 때 이런 계좌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가치 투자는 뭐죠? 시간을 친구로 만들어라. 시간을 친구로 만드는 사람이 대박을 내는 겁니다. 우리 유리원들 중에서 지금 잘라먹은 게 바로 수성이었습니다. 잘랐습니다. 언제 잘랐냐? 정확히 이 자리에서 잘랐습니다. 여기 유료원들이 와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매도 사인을 나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산 데가 언제인가요? 여기서 샀습니다. 얼마 났을까요? 여기까지 400%가 넘게 났습니다. 이걸 들고 온 거예요. 10월 달에 추천해서 지금까지 들고 왔다가 400몇 프로 났다가 추가 매수 406%인가요? 400. 추가 매수 하다가 여기서 추가 매수한 분이 180%에서 잘랐습니다. 여기서 왜 잘랐을까요? 그거는 유료 방송에서 배우지요. 기가 막히게 잘랐네. 그죠? 오늘 또 떨어지나요? 모르겠습니다. 템플턴의 식구들은 잘랐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을 투자한다는 게 도대체 뭐냐? 시간을 친구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뭐를 해야 되냐? 그죠? 우량 종목과 엄격한 포트폴리오 관리가 동반되어야 됩니다. 투자금이 작다면 쉽게 10개 이내의 종목으로 종목 교체를 통해서 업종 사이클이 가는 종목, 주도주 종목을 매수해서 가야 되는데 주도주가 뭡니까? 다 팔아먹는데요. 다 잘라먹는데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자, 한번 질문 나갑니다. 하이닉스를 사서 지금까지 보유했다 그러시는 분 1번, 중간에 잘라먹었다 그러는 분은 2번 한번 눌러봐 주시죠. 여러분의 마음을 알면 없어 다 압니다. 하이닉스를 아직까지 보유했다 1번, 나 중간에 잘라먹었다 2번 한번 눌러봐 주시죠. 자, 봐요. 역시 우리 유료반에서 공부한 분은 보유했네. 그런데 다른 분은 잘라먹었네요. 더 눌러보시죠. 아, 200명이 넘게 왔는데 이거 뭐 6명이 누르면 어떻게 된 거예요? 보유 안 했다 그러면 3번. 사본 적도 없다 그런 분은 3번 누르시고요. 대박님도 어서 오세요. 자, 3번이 안 사본 사람도 많네요. 자, 근데 어떻게 됐어요? 하이닉스 어떻게 됐나요? 신고가. 다 팔아먹었죠. 신고가. 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 이거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근데 유리원들은 어떻게 했나 보죠? 유리원들 템플턴이 뭐라고 그래요? 하이닉스 팔았나? 하이닉스? 에? 하이닉스 팔았어요, 여기요? 어디냐? 여기도 하이닉스 있는데 팔았나요? 그냥 들고 있잖아요. 계좌를 더 보아야 되는데. 하이닉스 있는 계좌가. 그, 뭐야, 안 팔고 들고 가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들고 갈 수 있어요? 작은 계좌도 이렇게 들고 가잖아요. 근데 왜 자르는 거죠? 뭐, 단기 이격 나서 끝났다고요? 더 이상 안 갈 거라고요? 누가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다 마칠 수 있으면 그 사람이 신이지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업의 가치를 평가해보고, 고평가될 때까지 꾸준히 들고 갔을 때 여러분이 큰 수익이 나는 겁니다. 단기 기억 났다고 대부분 다 잘라버립니다. 수많은 전문가도 자르지요. 템플턴 식구는 잘 안 자릅니다. 왜? 기업의 가치가 정상적으로 간다면 그냥 보유입니다. 자, 개인 투자자들은 충분히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을 성급하게 뭐죠? 손을 휘둘러가지고 수익을 한정짓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은 뭐죠? 꽃을 뽑아버리고 또 이걸 잘라다가 잡초에다 물 주고 있습니다. 그게 올라올 거야, 바닥에서.
단기 이익 났다고 매도한다면 그분한테는 영원히 큰 수익은 없습니다. 우리 유리온돌이 그렇게 장기로 붙들고 왔을 때 200%가 나고 300%가 나고 이렇게 들고 간 겁니다. 사마콘덴서는 얼마나 수익 많이 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론이 진정한 가치 투자요,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용기와 배짱이 없다는 거예요. 기업을 분석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배워야 되잖아요. 다 꽃을 뽑아버리고 잡초에 물을 주지 말라. 충분히 더 오를 수 있는데 이제 수익이 끊어서 더 이상 오를 가능성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착각 중에 착각이요. 주주들이 탐욕보다는 기업이 돈을 얼마나 앞으로 더 벌 수 있는지를 여부에 달렸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끝났다고 매도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이걸 끝났다고 매도를 하라 그랬죠? 전문가였나요? 애널이었나요? 여러분이었나요? 템플턴이었나요? 어떤 투자를 하시랍니까? 우리 유리원들은 그냥 들고 가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들고 갔을까? 가끔씩 우리 유리원들 흔들립니다. 전문가님, 나 흔들려서 어떡하죠? 왜요? 수익 많이 나. 아유, 떨어질 것 같아요. 떨어질 것 같아서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수익 챙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뭘 챙겨? 아직 갈 길이 뭔데? 우리 아까 신하청조님 오셨고, 풍산. 전문가님, 고점 영역이 어딥니까? 그래서 고점 영역 잘 모르는데요. 그냥 들고 가시죠. 아유, 삼천정 나왔다고, 원자재가 삼천정 나왔다고 다 도망갈 때, 템플턴, 오케이. 기업의 가치를 보니까 너무 싸다. 우리는 맞짱 들어가자. 샀습니다. 또 샀습니다. 여기서부터 추천해서 샀는데요. 또 샀습니다. 아니, 떨어지니까 또 사요. 그런데다가 또 샀어. 그리고 들고 가요. 저건 무슨 투자입니까, 전문가님? 수많은 전문가들이 이격 났다고 자르고, 예, 이제 3천장이 나왔으니까 끝났다고 자를 때, 템플턴은 들고 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템플턴이 엄청나게 똑똑해서 그런가요? 기업의 가치를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투자자가 배워야 할 위대한 패러독스가 뭐냐면요. 사야 할 때는 다수의 사람들이 사지 말라고 할 때처럼 큰 수익이 올라온다면 이격을 무시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격을 생각하면 영원히 큰 수익은 없는 겁니다. 템플턴의 진정한 가치 투자를 배워야 됩니다. 잘라버리고 이격 났다고 단기 이격 났다고 잘라서 내려갔는데 막상 올라가니까 하이형님이 올라가니까 어떻게 해요? 전문가님 단기 이격 났다고 다 잘라버렸는데 템플턴은 더 사라고 그러니 여기서 또 올라가니까 또 이격 났다고 잘라버릴 때 우리는 또 샀다는 사실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죠?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걸 배워야 되잖아요. 안 배웠잖아요. 그러면 흔들리면 여기 와서 흔들리면 더 들고 가요. 아직 멀었어. 들고 가. 아, 삼성전자가 기업의 가치가 256만 원이라면 아, 뭐죠? 얘는 하이닉스에 10만 원 가야 되지 않냐? 제가 농담삼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75,200원입니다. 팔았나요? 유리온돌만 안 판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투자자들은 뭐죠? 다 이격 났다고 무슨 애널들이 뉴스 나오고 뭐 나오고 전문가들이 단기 이격 났다고 이제 잘라야 된다고 쟤 잘라버렸죠. 이렇게 들고 갈 수 있는 사람은 템플턴뿐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무섭죠? 어떻게 보면 무섭기도 해요. 그렇지만 정말 좋은 종목이라면 자르는 게 아니라 보유해서 수익을 크게 내야 되는 겁니다. 정말 무섭네요. 예. 네. 진짜 그럴까요? 자. 또 뭐죠? 아유, 오늘 또 올라가네요. 참, 어떻게 된 건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디까지 올라가는 건지. 가장, 자, 무료 추천주에, 아까 이쁜 미소님 오셨는데, 무료 추천주에 8월 4일날, 두 종목이 나갔습니다. 지난 방송에 제가 무료 추천주에 뭘 줬는지 제 기억이 안 나요. 예, 뭘 사라고 그랬는데 까먹었어요. 예, 얘기해놓고 까먹었어요. 그럼 무슨 종목을 추천했을까요? 8월 4일 날 런칭 방송 전전날
금요일 날이죠. 런칭 방송이 월요일, 화요일 했으니까 그 종목이 뭘 줬죠? PNT. 잘 아실 거예요. 들고 왔나요? 자, 무려 추천주 줬는데 오늘 신고가를 냈는데 보유하신 분 7번. 나 무려 추천주 줬는데 안 샀다 8번. 한번 눌러봐 주시죠. 나무를 심지 않으면 사셨네. 축하드립니다. 공짜로 줬는데도 못 사요. 좋은 선수님. 언제? 이날이거든요. 4일날. 우와, 저거 대박이다. 그죠? 팔았나요? 또 잘라먹었어요? 이경났다고? 도대체 들고 가지를 못해. 잘라먹느라. 하나 더 줬는데. 더 준 종목이 뭔지 아시는 분? 예. 아빠는 주진이 어서오세요. 아, 골드무님 아시네. 심택. 어떻게 됐나요? 저도 모릅니다. 심택. 어떻게 됐어요? 예, 심택. 어우, 잘 가는데. 어날이에요? 이날 줬잖아요. 샀어요? 공부할게 님도? 골드무 님도? 가만히 들고 가면 되잖아요. 그렇지. 골드무 님이 안 팔아? 못 팔지. 아, 돈 벌어주는데 왜 팔아요? 그죠? 돈 벌어주는데 왜 파는 거지? 그냥 들고 가면 되잖아요. 좋은 일이니까. 그냥. 아이, 우리 산업은 진짜 배 아파요. 전문가님. 얼마나 수익 났을까요? 이거 난리 났네. 진짜. 아유,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어디까지 갈까요? 모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들고 가야 돼요. 무슨 잘라먹어요. 원익이 또 샀지. 예? 원익 아이패스 또 샀지. 2015년 12월 달에 무료 추천주 줘서 얼마나 써, 이게. 예, 200, 지금 40%가 넘어갔어요. 여기 250몇 프로 썼는데요. 뿡뿡이 아빠님 추가 매수했죠. 지금 몇 프로 났어요, 뿡뿡이 아빠님 원익. 또 나가지요. 아이고, 저거 배 아프네, 진짜. 어떡하냐. 아이고, 정말 큰일 났다. 나는 없는데. 그죠? 얼마나 갔어요, 수익이요? 여기는 추가 매수했대요. 어디다가요? 이게 지금 결정적인 자리였었거든요. 이런 결정적인 자리에 담들은 추세 이탈이라고 다 모가지를 여기서 댕강 쳐요. 단기 이경 났다고 자를 때 템플턴 절호의 찬스 왔다. 또 살아. 아, 저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사람들이야. 여기서 무슨 뭐 테라세미콘을 합병한대나? 어쨌대나? 그렇다고 이제 끝났다고 뭐 잘라버려야 된다고? 7% 떨어지니까 항복하겠다고. 전문가님, 진단해 주세요. 진단 급해요. 자를까요? 반대 매매 들어온다는데요. 자를까요? 뭘 잘라요? 반대 매매요? 얼만데요? 반대 매매가 원익에서 얼마? 예. 22,750원에 사준대. 아, 그래. 가격이 2만 원이면. 아, 22,700원에 사준다는데 자신이 있으니까 비싸게 사주는 거 아니야? 그럼 왜 팔아요? 더 들고 가야지. 아니, 더 사면 안 될까요? 템플턴 같으면 더 사겠네. 아, 그랬더니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아, 그랬더니 어디 더 질렀대잖아. 누구랑은 말 못해요. 더 샀대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올라간 거예요, 여기서부터. 140% 났대잖아요. 저희 유료방송 공부한 사람은 저렇게 들고 가는 거예요. 팔긴 뭘 팔어. 아, 돈을 벌어주는데 왜 팔아, 그죠? 돈은 잘 벌어주는데 왜 파냐고, 이걸. 그냥 들고 가야지. 여기서만 봐도 63%야. 왜 잘라? 단기 이경 났다고 다 잘라버리고 말이야. 먹을 거 하나도 없어. 그래 놓고 그냥 밑에 있는 부실한 종목들 잔뜩 들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손실은 커지고, 그냥 올라가는 건 쳐다만 보고, 무서워서는 못 사고, 밑에 수익 안 나는 부실한 종목들은 잔뜩 들고 있어서, 전문가님, 이제나 수익 날까, 저제나 수익 날까, 악수고 앉아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꽝이지. 아, 진짜요? 네. LG전자 또 잘 나간다, 참. 이거 참 기가 막히죠? LG전자. 참. 템플턴 사는 거 봐봐요. 우리 여기 유료원들 왔으니까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 언제 샀을까요? 야, 춤에 나갑니다. 에이, 전문가님 말도 안 돼. 춤에 나갑니다. 여기 유료원들한테 물어보세요. 여기서 춤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유료원들 한번 얘기해 보시죠. 추매했다. 그런 말 하면 3번 한번 눌러봐 주시고. 추가 매수. 이게 뭐예요? 여러분은 이렇게 이경 났다면 다 잘라버리죠. 우리 유료원들은 뭐예요? 추가 매수. 봐요. 3번 다 누르잖아요. 우리 유료원들은 다 누르잖아요.
이 거짓말로 이게 되는 거야, 이게? 당장 탄로날 일을? 자, 이렇게 들고 가니까 수익이 커질 수, 신고 깔려버렸네? 수익이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서부터 산 건데요? 그죠? 또 내려왔어요. 또 샀어요. 또 샀어요. 또 샀어요. 여기서 내려오니까 또 샀어요. 하, 단기 이경 났으니까 매도하시죠? 단기 이경 났으니까 매도하시죠? 그럼 신고가를 왜 나냐? 템플턴의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기업의 가치를 보고 아직도 갈 길이 멀다면, 예? 갈 길이 멀다면, 어떻게 해요? 맞짱 뜨고 들고 가야 되잖아요. 뭘 잘라요, 자르긴요. 왜 수익을 제한해버리는 거죠? 어, LG전자 멋지게 나왔네. 야, PMT도 멋지게 나고, 이거 어떡하냐. 우리 산업 또 나고, 하이 형님 난리 났다. 누군지 몰라. 원익이도 뻥 나가버리고, 큰일 어떡하는 거예요. 그래, 공부하라고 그랬더니, 템플턴 못 믿겠다고, 어디 가서 이상하게 가서, 딴 데 가서, 엉뚱한 것만 잡고 앉아서 바닥에 긴다고, 뭐 이런 거 잡고, 여러분이 이런 거 잡고 있나요, 다? 한번 볼까요? 자, 어디까지 갔는지, 우리 공부가. 자, 가치 투자는 시간에 투자라는 게 이런 겁니다. 집중 매수해서 이격 났다고 주도주를 매수했다면 추세가 상승하는 한 단기 이격으로 매도하기보다는 강력하게 보여준다. 현재 뭐에 150% 넘었지 이제. 팔았나요? 안 팔았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뭘 배워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종목만 추천하면 여러분 다 홀로석이 될 것 같죠? 천만에 홀로석이 절대로 안 됩니다. 졸업하는 순간 역시 길 잃은 저기 양떼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투자하는 방법을 배우지 않고는 여러분은 맨날 졸업하는 순간 꽝입니다. 평생 직업으로 가져가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늙으면 안 할까요? 늙어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또 한일 네트워크입니다. 지금까지 추매한 이후에 계속 샀습니다. 매도 사인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어떻게 된다 궁금한데 한번 볼게요. 수익률이 지금 139%입니다. 단기 2개월간 매도한 분은 재매수가 안 되는 거죠. 왜? 두려우니까 못 삽니다. 최근에 여기서 또 매수했습니다. 아이, 뭐 저런 사람들이 다 있냐. 남들은 다 이격 났다고 자르라는데. 예? 한일 네트워크스. 예. 자르라는데. 뭘 빠졌어요, 여기서. 전문가님 추가 매수 더 할까요? 사. 사요? 예. 차. 무섭지도 않냐? 여기서 추천해서 나갔는데. 지금까지 들고 간다. 이게 템플턴이 하는 방식입니다. 아직까지 그런 매도 사인 난 종목은 X1에 와서 지금 1개월이 좀 넘었는데요. 종목이 딱 매도 사인 나간 한 개 나갔습니다. 하나 더 나갔네요. 어떤 거요? 급등 나가는 바람에 바로를 잘라 먹었습니다. 들고 가다가 상한가 급등이 나와서 그냥 잘라버렸습니다. 다 내려왔죠. 그 다음에 아유 주식머신님 어서오세요. 잘 찾아오셨네. 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네? 수석만 잘랐습니다. 대단하죠. 찾느라 헤매진 않으셨어요? 잘 가요? 축하드립니다. 주식머신님도 일진다이어 들고 있나요? 몰라, 유료방송에서. 3년 전에만 템플턴을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랬는데. 하이 형님도 전부 잘 가죠. 자, 템플턴이 안 팔고 참 버티고 잘 가죠. 이걸 뭐예요? 진정한 투자잖아요.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배워야 되는데. 어떻게 가는 방법을 모르니까 사는 방법도 모릅니다. 오늘 그런 거를 전부 하나씩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추천만 하면 다 보는지 한번 보시죠. 더 산다는 사실은 어디서 더 사는지를 알아야 돼요. 상승장에서 이기는 길은 뚝심 있게 장기 투자를 해야 됩니다. 아유 전문가님 나 그렇게 못해. 무서워서요. 그죠? 무서워서 못해요. 농부가 씨앗을 뿌리면 수확을 거둘 때까지 비바람이 몰아치고 해가 쨍쨍 내리쬐서 어떻게 해요? 아유 죄송합니다. 주식모수님
말도 못하고 올 수밖에 없었던 사정은 이해하시고요. 가뭄이라도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잖아요. 제가 이걸 알았으면 오시면 됐잖아요. 이거 몰랐어요? 이거 알려줬는데. 요거. 요거는 다 알려줬잖아요. 요거. 요거. 주신 것인 이거 몰랐나요? 예. 자, 어떻게 가야 되는지, 진정한 투자자가 뭔지를 안다는 게 얼마나 재밌는지 보겠습니다. 그렇네요. 가치 투자에게는 불확실성, 그죠? 불확실성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놀라운 보상을 주죠. 그죠? 투자 수익을 극대화하려면 어떻게 해요? 복리가 재주를 부릴 때까지 참을성 있게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대인 투자자들은 거의 95%의 사람들이 그걸 이겨내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바닥에 있는 종목만 좋아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어떻게 됐죠? 이게 왜 여기 와 있냐? 그다 보니까 사람들이 수년간 주가 변동이 없는 걸 바위돌의 심전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걸 뭐라 그러죠? 내가 바위돌에다 심전도를 측정한다고 그게 측정이 될까요? 그만큼 오랫동안 참을성 있게 기다리라는 거예요. 인내의 대가는 반드시 찾아온다. 인내의 대가는 반드시 찾아오는데 나만 아닐 거라고 잘라버린다는 거죠. 더더욱 재밌는 것은 부실 종목을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업이 산업 사이클이 돌아와서 상승으로 이어질 때 조만간 다가올 보상을 기다리는 것이 최선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뭘 하죠? 못 기다립니다, 전문가님. 참, 못 기다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잘랐는데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졌죠? 템플턴의 방식은 지루한 것 같아도 여러분들을 확실하게 돈 벌어지는 길로 가는 거고요. 급등 나가 쫓아다녔다가 다 뭐죠? 손실나서 울고 있습니다. 거의 여러분들이 지쳐서 포기해버리면 그렇게 기다렸던 근사한 일이 다음 날부터 생긴다는 거죠. 아, 진짜입니까? 네. 진짜 그렇습니다. 지쳐서 딱 포기하려고 할 때 있죠? 그 다음부터 좋은 일이 생겨요. 그게 못 참니까? 어떻게 해요? 빈손뿐이 팡팡하면 울리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은 투자를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투자는 적어도 3개월에 한 번씩 재평가해보고 투자를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아닌지를 모니터링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장기 투자라고 그냥 들고 가거나 또는 잦은 매매로 수수료와 세금의 지불 기계가 되려고 욕심이 욕심이 오늘도 예 아주 짜릿하게 나갔습니다. 매 풀어 먹었습니다. 예 오늘도 용돈 100만 원 벌었습니다. 이렇게 하실 건가요? 하나증권에서 그걸 고객 대상으로 장기 투자와 단기 투자자의 수익률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장기 투자자가 수익이 월등히 좋다는 것은 이미 입증이 됐습니다. 제가 시뮬레이션으로 뭘 했었냐 하면 거래 수수료 시뮬레이션을 했었습니다. 예, 일주일에 두 번씩 그죠? 매수 매도를 했을 때 여러분은 돈을 전혀 벌지 못했다는 가정하에 얼마가 날아가냐 하면 정확히 5,476만 원이 날아갑니다. 왜 내가 돈을 버는 것 같은데 자꾸만 돈이 셀까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겁니다. 돈을 못 벌었다면 여러분은 수수료 때문에 세금하고 수수료 때문에 돈을 까먹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하지요. 맞아요? 이걸 앞에가 갔어야 되는데 여기 와 있었네? 아유 참. 자 그래서 얘는
앞으로 가서 시장하려면 잠깐 또 얘기를 해줄게요. 이게 위에 있었었는데 맨 위에 있었는데 어떻게 욕기가 와 있네요. 어디까지 지금 3번까지 갔죠? 차트를 한번 또 볼까요? 사막콘대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유려원이요. 좋은 기업이 실적이 개선되고 가면 두려움보다는 어떻게요? 추가 주가가 조정 시에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생겨야 되는데 거꾸로 한다는 거죠. 군이 아빠님도 어서 오세요. 버디버디님도 어서 오시고. 자, 이제 재밌죠? 언제요? 여기서 처음 추천 나간 겁니다. 템플턴이. 또 올라갔죠? 또 샀습니다. 박스 돌파한다. 또 사라. 박스 돌파한다. 또 사라. 이렇게 해서 갔을 겁니다. 갔다가 어떻게요? 쫙 미끄러졌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안 팔았습니다. 또 샀습니다. 돌아서서 간다. 또 샀습니다. 또 떨어졌다. 또 산다. 어떻게 돼, 지금요? 난리 났죠. 수익률이 몇 프로일까요? 예? 수익률이 350%가 났습니다. 추가 매수한 사람들 지금 극대화하고 있죠. 그죠? 팔았나요? 사마콘덴서? 아이고, 한번 보자. 어떻게 생겼나. 아, 그럼 진짜 이렇게 들고 갔나요? 오늘도? 예, 들고 갔나요? 들고 갔나요? 계좌가 있잖아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죠. 여기도 있나요? 예, 사마콘덴서. 142%. 여기도 있네요. 222%. 팔았나요? 추가 매수해서 오히려, 어떻게요? 강력하게 들고 가고 있잖아요. 말도 안 돼. 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예? 주식이 가는데 왜 자르는 거죠? 어디까지 간다고 다 안다면 단기 이격이라고 다 잘라버릴까요? 단기 이격입니다. 이제 더 이상 안 갈 겁니다. 잘라버렸더니 그 사람은 수익이 별 볼 일 없어. 템플턴의 식구들은 더 사. 강력하게 더 사라. 추가 매수. 요건 기가 막힌 뭐죠? 비석자리인데 여기 나가봐서 또 사야 되죠. 여기 어디요? 비석자리잖아요. 십자포. 제가 농담삼아 그랬습니다. 십자포 나왔다. 우리 매수 들어가자. 매수 들어가자. 진짜 기가 막히다. 어떻게요? 딱 이거요. 그죠? 두 개 나왔잖아요. 강력 매수 들어갑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서 추가 매수 또 한 거예요. 어떻게 돼서 추가 매수하니까 이렇게 나갔잖아요. 아유, 어디 갔어요? 이거 뭐 이렇게 많이 나갔냐? 기분 나쁘게. 아유, 배 아파. 그죠? 왜요? 사막 혼나서. 아, 10까지 갔어요. 사람마다 다르죠, 금머니님. 이렇게 추가 매수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제 방에서 배우는 게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여기서 추천 나갔잖아요. 그죠? 처음 제가. 그죠? 그럼 또 샀잖아요. 아, 주식 머신 230%야? 아, 축하드립니다. 이게 원래는 여기서 추천 산 사람은 얼마예요? 저렇게 들고 가야 되는데. 축하드려요. 아유, 템플턴 방식을 그래도 제대로 갖고 가네요. 주식머신이 3년 전에만 템플턴을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얘기만 그냥 맨날 하셨는데, 참, 이거 얼마나 좋아. 가만히 들고 가면 얼마나 편안해요. 그죠? 이게 돈 버는 거잖아요. 뭘 팔아, 팔기는. 자, 가서 맨 이런 거 사갖고 있죠? 어떤 거요? 맨 이런 거 사갖고 있잖아요. 그죠? 이거 사서 그냥 이제나 저제나 갈까 본전 줄까. 그죠? 뭐예요? 위노바 이런 거 우리 방에 와갖고 자기 선배가 이거 사라고 그랬대. 이거. 아, 이거 사라고 그래갖고 자기가 너나 사세요 그랬더니 안 샀는데 이게 완전 상폐됐나? 아니 뭐야, 영어로 썼네. 위노바. 아이고 참. 이런 거 산 사람들은 지금 다 울고 있는 거예요. 뭐 STX 참, 이런 걸 왜 사는 거야? 이거 상 나간다고 이런 거 먹다가 물려가지고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죽을 맛이지.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야? 정지. 에? 제 강의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이렇게 하고요. 예.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하고요. 조금 오후에는 2시부터 3시 반까지. 저녁에는 8시 반부터 10시까지 합니다. 늦을 때는 10시 반까지만 끝나갔고요. 예. 그래서 저녁 방송은 매일 하되, 그죠. 금요일은 일요일 날로 가고요. 토요일은 쉬죠.
그 다음에 제 강의는 총 60개의 강의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강의는 계속 밤마다 강의를 하고요. 그 외에 이제 종목들을 보면서 어떻게 대처하는지 홀로서기 하는 방법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종목만 추천하면 여러분이 홀로서기 가능할까요? 제가 하는 스타일로, 제 스타일로 이렇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을 리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 가치투자 전문가들의 그 공개 방송으로도, 예, 오늘 뭐죠? 이벤트가 하죠. 이벤트. 예, 저는 이게 60개 강의 스케줄을 계속 가고요. 1개월 동안은 녹화가 되어 있습니다. 1개월이 넘어가면 자동 소멸되니까 1개월 안에 강의를 다 들으시면 괜찮을 거고요. 저는 이렇게 지금까지 이끌어가고 있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죠? 한 번도 제가 지금까지 해오면서 변함없이 똑같습니다. 자, 그럼 갑니다. 또 어디가 갔을까요? 아직 아까 3번까지 갔나요? 4번을 나가야 되는데 3번, 그죠? 이렇게 해서 사막 콘덴스를 봐봐요. 저렇게 우리 유료원 했던 사람들은 들고서 팔지도 않고 230%입니다. 300몇 프로입니다. 220%입니다. 다 들고 있잖아요. 팔았나요? 이게 진정한 가치 투자, 장기 투자잖아요. 걱정이 안 되죠. 걱정 없는 투자를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여기서 추가 매수해서 들고 가서 더이다 어떻게 해요, 개인 투자자들. 주식을 매수해도 여기다 추천 나갑니다. 예. 그래서 추천 나갔습니다. 저 누구라고는 말 못하겠습니다. 추천 받았대요. 쌍바닥이라고 딱 샀어. 어떻게 됐어요? 바닥이라고 샀는데 어떻게 됐죠? 더 떨어져. 계속 떨어졌죠. 여기 딱 오니까 뭐라고 그러냐 하면, 물타기 하다가 개인 투자가 대부분 손실이 너무 커지니까 여기서 항복을 해버렸습니다. 아까 뭐라고 그랬죠? 내가 항복하는 기다리고 포기하다 지칠 딱 그럴 때 여기서 딱 포기하니까 뭐요? 그냥 나가버린 거예요. 전문가님 속상해요. 그래서 왜요? 50몇 프로가 손실 났는데요. 잘랐습니다. 왜? 아, 추천이 여기서 나왔대요. 쌍바닥 잡았다고. 매수했다는 거예요. 50% 손실 났습니다. 목을 찼다는 거예요. 못 참겠어서. 그런데 그 다음부터 나간다는 거예요.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가 바닥 잡았다고 추가 매수해서 손실이 커지자 본전심리에 빠져들면서 여기서 매도 나간 거예요. 항복을 해버렸습니다. 템플턴은 여기서 추천 안 나갑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어디서 추천 나가요? 돌아서서 갈 때 매수. 아까 봤죠? 언제 샀나? 기가 막히죠. LG전자. 이렇게 항복할 때 사는 게 아니라 이런 자리에서 산 겁니다. 돈을 들고 가다가 왜 참고님 수고하시고 들고 가다가 지난번에 실제 있던 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량주 장대연봉 사랑하라고 여기서 매수했대요. 아, 이제 갈 것 같다, 우량주. 그래서 우량주 장대연봉 샀더니 어떻게 돼? 두두둑 떨어져갖고 10%만니까. 전문가님 손절해야 되나요? 템플턴한테 1년 이상을 배운 사람이 왜 여기서 산 거죠? 그랬더니, 아, 추천 나오니까 샀지요. 추천 나오니까. 그럼 배운 거는 어디다 갖다 다 버리셨나요? 그랬더니, 아, 그게 다 잊어먹어요. 배운 거 금방 까먹습니다. 충분히 떨어졌다. 엄봉? 장대연봉 사랑하라고요? 우량주? 장대연봉 사랑하라고 손실 나봐야 알죠. 쌍코피 났죠. 또 떨어졌습니다. 어우, 또 떨어졌습니다. 또 떨어졌네. 어떻게 해요? 야, 간다. 매수가다. 차, 템플턴이 여기서 매수했습니다. 차, 신기하죠. 여기서 매수한 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은, 아이, 수익이 짭짤합니다. 그죠? 못 기다리고 여기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죠? 주식머신님. 여기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템플턴의 그 방식을 안 배웠잖아. 그죠? 그죠? 배웠으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 사야 되잖아. 굳이 여기서 산다고. 아우, 바닥 잡은 것 같아. 장대은봉이가 우량주 사랑하라고 샀더니 딱 사니까 어떻게 쫙 올라가니까 옴매 맛있는데. 주식머신님은 배운 대로 하셨죠? 템플턴이 가르친 배운 대로 하시면 되잖아요. 예, 네, 배운 대로 하시면. 배운 대로 가르쳐줬는데 여기서 산다는 거예요, 여기서. 템플턴이 여기서 추천 나가든가요? 안 나가죠. 어디서 나가요? 여기서 나가죠.
왜 그럴까요? 그걸 알아야 된다. 그걸 배워야지. 유료 방송에서 그런 걸 배우는 거야. 여기 내려오니까 어때요? 전문가님 10% 손절할까요? 10% 손절할까요? 딱 이러더라고. 손절을 하려면 왜라 샀어요? 손절 안 하려고 사야 되는 거잖아요. 손절을 하려면 왜 샀습니까? 그랬더니 아 추천 나와가지고 떨어지니까 10% 떨어지니까 속상해서요. 템플턴이 사라는 방식이 아니었는데 왜 사냐.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가치 투자자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가치 투자자에게는 매매 타이밍이 필요합니까? 아 샀어요? 축하드립니다. 가치 투자에는 매매 타이밍이 필요합니까? 예. 주가가 떨어지는 종목을 최저가로 잡으려는 건 마치 수직 강하는 칼을 잡는 것과 같다. 무방 추천주요? 아까 보여줬잖아요. 수익팔팔님, 뭐, 심택, 뭐, PNT. 잘 나가잖아요. 잘 봐요, PNT. 예. 8월 4일날 무방 추천주. 오늘 신고가. 그죠? 심택. 팔았나요? 안 팔았어요, 아직요. 더 들고 가나요? 아직도 들고 갑니다. 아직도 헤매고 있어요? 공부하러 들어오셔야 돼요, 박경리님. 오늘이요?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자, 그 칼이, 칼이 땅에 꽂혀 잠시 흔들리다가 어떻게, 잘 봐봐요. 어떻게, 에? 어떻게 고정될 때까지 땅에, 뭐죠? 수직 강하에서 칼이 떨어지다가, 어우, 칼날 잡았습니다. 손 비었습니다. 떨어집니다. 또 떨어집니다. 또 떨어집니다. 칼날이 땅에 꽂혀서 부르르 떨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다. 아, 진짜 그런가요? 예. 딱 꽂혀서 부르르 떠네. 아하, 여기서 매수해야 되는구나. 딱. 이야, 템플턴 기가 막히게 가르쳐준다. 떨어지는, 우량주 떻어지는 거. 어떡해요? 뭐, 장대연봉 사랑하라고요? 죽으러 가고 싶으면 장대연봉 사시죠. 떨어지는 칼날 손 비지 않을까요? 떨어지는 칼날 쳐다만 보고 있는 겁니다. 주식머신님, 오늘 또 공부하라고 강조하시네. 자, 여기 딱 칼이 꽂혀서 부르르 떨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매수. 급하게 떨어지는 주식을 잡다간, 어떻게 해요? 필연적으로 칼날을 쪼개 잡게 돼서 고통만 가져다 줄 뿐이다. 우리 유리원이. 전문가님, 아유, 오늘 쌍코피 났습니다. 쌍코피. 왜요? 제가 몰래, 템플턴 몰래, 어떻게? 장대연봉을, 우량주 장대연봉을 사봤지요? 그랬더니, 아, 그 다음날 올라가다가, 그 다음날 또 은봉이 나오니까. 아유, 전문가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세 번 딱 해서 손을 뒤고 나서는 절대 안 합니다. 진짜 그럴까요? 아, 보여드릴게요. 재밌는 일 많아요. 이게 뭘까요? 예, 잘 보시죠. 유진테크입니다. 장대연봉 딱 떨어지니까 우리 유리한 전문가님, 아우 지금 장대연봉 떨어져서 내가 그 다음날 얼른 여기서 우량주 장대연봉 우량주 장대연봉 사랑하라고 해서 여기서 얼른 샀지요. 그렇게 배웠다는 거예요. 어, 그렇게 배웠어. 템플턴은 아닌데 배워서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날 올라가니까 이실 짓고 가는 거예요. 전문가님 왜요? 그랬더니 아 제가 샀는데요. 올라갔어요. 글쎄요. 템플턴이 그랬습니다. 글쎄요. 잘 샀을까요? 제가 사는 방법은 아닌데요. 제가 사는 방법은 아닙니다. 아니라 다를까 올라갔죠. 그 다음에 딱. 그 다음에 장대연봉 또 떨어지니까 아이고야 쌍코피 났습니다. 시간이 돈이 돼가요. 예, 줄리아님 축하드립니다. 또 내려옵니다. 아니 어떡해요 전문가님. 또 떨어집니다. 아유 올라가는 게 또 떨어져. 어디까지 떨어지는 거야. 장대연봉 사람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손실 커지고 나면 전문가님 사지 말라고 그렇게 말렸는데 장대연봉 사랑했다가 또 쌍코피 났네요. 참 뭐? 잘못된 이론을 갖다가 배워가지고 그것이 옳은 건 줄 알고 있다는 투자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량주량주 떨어지는 칼날을 잡으라는 말에 현혹되어 매수해 봤지만 오히려 쌍코피만 터져버렸지. 이것이 바로 미국에서 말하는 클러스터 이론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격언으로는 유유상종이라는 뜻입니다. 은봉이 나오면 은봉 나올 확률이 나쁘니까 함부로 매수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장대 은봉 사랑하라. 장대 은봉 사랑하면 죽어요. 쌍코피 나요. 주식을 사는데 최적기란 없으며 좋은 가격에 괜찮은 물건을 찾았다면 그때가 매수 적기입니다. 대폭락 속에 역발상으로 매수한다면 물론 금상첨화겠죠. 마음에 드는 주식을 고른 후에 그 주식을 사는 건 결코 늦지도 빠르지도 않다. 타이밍이 딱딱 맞으실까요? 어느 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유료원이요. 전문가님, 저는 직장 다니는 분이라서, 사람이라서, 추천이 나가면, 추천이 나가면, 무슨 일이냐 하면, 당장, 아, 전문가님 추천 나가면 못 사잖아요. 아, 지금 싸게 종목을 갖다가 템플턴은 세상에 종목 추천 나가는데, 매수가, 매도가가 없는 사람입니다. 아마 대한민국에서는 아마 처음 볼 거예요. 그죠? 말도 안 되는 거 진짜입니까? 에? 제가 지금까지 종목 추천하면서 가만히 있어. 유진테크 매수가 2만 350원, 매도가 3만 원, 이렇게 추천해본 사실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유료원이 항의를 하더라고요. 전문가님은 왜 매수 매도가가 없습니까? 저는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장기 투자기 때문에 매수 매도가가 없습니다. 트레이더가 아닙니다. 저한테 공부하실 분은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천 나가서 그냥 시장가로 사시지요. 추천 나가면 그냥 시장가로 삽니다. 매도할 때도 그냥 시장가로 팝니다. 큰 수익이 났어. 이제는 여기까지만 먹어도 될 것 같아. 수성을 매도했습니다. 또 예, 파루도 매도했습니다. 폭발하고 있어요. 축하드립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럼? 그래서 어떤 분이 저보고, 전문가님, 아니 이걸 매수가를 38,350원을 얘기를 해줘야 내가 싸게 살 거 아니에요. 맨날 시장에 있는 사람은 괜찮지만 자기는 직장 다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뭘 어떻게 해요. 그분들하고 500원 비싸게 사고 1,000원 비싸게 사면 나빠질까요? 무슨 짠돌이 매매한다고 여기다가 올라가는 종목이 여기다가 대놨다가 아유 오늘 또 나갔네. 아이 밑에다 대놨더니 안 사졌네. 내일도 또 짠돌이 매매했던 밑에다 해놨더니 안 사줘. 이렇게 주식 투자하는 장기 투자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런 바보 같은 행동을 왜 하는 거죠? 내가 사고 싶은 종목이고 기업을 분석했다면 충분히 전문가가 추천했다면 그 기업을 분석해서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는 그냥 시장가로 사는 겁니다. 문제는 뭐죠? 여러분이 들고 갈 수 있는 그죠? 축하드립니다. 들고 갈 수 있는 뭐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지 매수가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좋은 종목을 이렇게 사서 그죠? 아이고 왜 갑자기 나간다고 난리야. 아유, 축하드립니다. 또 뭐예요? 또 PNT가 나갔다고 난리쳐고 그냥 아유 이걸 어떡하냐. 이거 수소 뭐야 우리 산업 나간다고 난리고 참 이걸 다 어떡하냐. 아유, 모릅니다. 아니 뭐야 그러면 코리아 뭐야 GMB 코리아 이 큰일 났네. 어떤 걸 사라고 그러냐. 아, 얘가 또 나가고 축하드립니다. 이거 또 추천했지요 뭐. 템플턴이 얻어 대고 또 사. 없는 사람 더 사 더 사. 제발 제발 좀 많이 좀 사봐라 좀. 괜찮아요, 쿠니 아빠님? 이거 샀나요? 예, 지난번에 이거 사라고 그랬죠? 강력하게 나간다. 수소차, 수혜주. 그럼 누구 또 나갈까? 수소차, 수혜주. 어떻게 우리 샀나 한번 보지요. 누구죠? 한원 시스템. 난리 났다, 진짜. 아이, 또 얘도 신고가 났네. 난리 났다. 이게 다 뭐예요?
하이, 우리 이러냐. 딸이 전문가님, 나 죽겠습니다. 왜 죽어요? 아이, 비중을 많이 담았는데 떨어져갖고 지금 이게, 아, 손실이 났어요. 이제 팔까요? 1300만 원 담았대요. 팔까요? 뭘 팔아요? 내가 볼 땐 아무 걱정 안 해도 되는데 괜히 걱정해. 아, 1300만 원 샀으면 어떠고, 어디서 샀으면 어때요? 그냥 들고 가시면 되잖아요. 이게 떨어져서 이거 머리 아파요? 그랬더니, 아, 지금 이거 비중을 축소해야 되나, 어째야 되나, 지금 고민. 들고 가시죠. 그랬더니, 들고 가요? 예. 네. 지금 어떻게 됐어요? 다 올라가고. 아유, 아무 일도 없는데. 아무 일도 없어요. 검수 봐. 수소차가 또 뭐예요? 그럼 또 나갔어. 일진이만 안 나가나? 너무 많이 올라서. 어제 상 나갔으니까. 얘만 못 나가나? 아유, 참. 왜들 그러죠? 참, 뭐요? 주식머신님 또 집사람을 뭐 사줬어요? 예? 아주 좋아요. 축하드립니다. 돈 보니까 한원, 돈 보니까 싫어할 사람 어딨어, 그죠? 주식머신님. 역시 주식머신님 제대로 공부하고 나갔네. 자, 그래서 대폭락성의 역발상으로, 아, PNT 진짜 살걸. 템플턴의 방에 왔으면 진작 사갖고 더 살걸. 더 샀으면 좋았잖아. 왜 그걸 가서 잘라먹고서 그냥 맨날 우는 소리하고 가는 종목은 잘라먹고 못 가는 종목은 죽어로 번져줄 때까지 안 가니까 여러분이 수익이 커지나요? 안 커지나요? 안 커지죠. 자, 또 볼까요? 이건 무슨 종목이죠? LG전자. 아까 봤죠? 장땜봉 사랑하러 여기서. 템플턴은 여기서 추천해서 또 샀어요. 또 나갔죠? 템플턴의 방식은 이겁니다. 얘는 또 뭐예요? 하림. 장대은봉 사랑하라고요? 죽어요. 장대은봉 사랑하라고요? 또 죽습니다. 쌍코피에 투코피, 뭐 이거, 쓰리코피 난리 났다, 이거.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이걸 왜 사는 거예요, 도대체? 공부가 안 돼 있으면 그냥 싸다고, 아, 많이 깎아줬네, 오늘 무지하게 깎아, 안 보이니까. 이게 보입니까? 하림. 그죠? 우량주, 뭐, 어떻게 해요? 우량주, 뭐, 어떻게 된다고? 여러분이 이거 안 보일 때, 이거, 어떻게요? 장대음봉 나오면 부자절대 수익님도 어서 오세요. 장대음봉 나오면 우량주 장대음봉이라고 딱 매수하죠. 그죠? 많이 깎아줬잖아요. 이제 더 갈 것 같으니까 계속 가고 있잖아. 더 갈 것 같으니까 댕강 사지요. 안 사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템플턴의 식구들만. 죄송한 얘기지만 템플턴의 식구들은 안 사요. 여기 와 계신 분들한테 물어봐요. 주식머신님도 공부하고 나가신 분이니까. 어떻게요? 안 사지요. 더 떨어져라. 부채질하지요. 떨어져라. 더. 아니야. 더 떨어져야 돼. 더. 아이고, 이거 어떡하냐, 이거. 언제 사냐? 안 사. 안 사. 계속 안 사지요. 더 떨어져라. 야, 이거 산 사람들 죽었다, 죽었어. 하림 샀다가 나 쌍코피, 아휴. 손절해야 되나요? 모릅니다. 실적이 부진하거나. 아휴, 이건 뭐. 아, 이제 갈라 그러네. 안 사, 그래도. 아직도 안 사. 아직도 안 사죠. 이거 사겠어요? 우량주 떨어지는 칼날 싸다고 우기지 마라. 추세는 한없이 흘러내리고 있는데 매수가 담은다는 거죠. 이 방법을 여러분이 배워야 되는데 안 배우고 가겠다고요. 안 배우고 가겠다고요. 한번 해보시죠. 되나? 되나? 이런 걸 배워야 되는데 이렇게 떨어지는 칼날을 매수 잡으려고 칼에 손 디는지도 모르고 추천 나가면 막 사죠. 템플턴 추천했던가요? 안 사요. 그냥 구경만 해요. 관심 종목에도 없어요. 그냥 구경만 해라. 아우, 잘 떨어진다. 고맙다, 야. 나 싸게 살 수, 좋은 종목은 싸게 살 수 있는 길이 오는데 그건 못하고 어떡해요. 참 보시죠. 우리 산업. 참, 또 나갔죠. 우리가 산 데는 어떻게죠? 여러분이 모르는 거 한 가지를 오늘 또 가르쳐 드릴게요. 참 재밌는 사람들 굉장히 많죠. 공부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전문가도 추천 막 하죠. 템플턴이 이거 살 때가 2015년 여기였습니다. 또 샀습니다. 그죠?
또 올라가다 또 물어 또 샀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니까 무섭잖아요. 그럼 우리 유료방에서 한 달을 딱 공부하신 분인데 트레이더를 몇 년 동안 해서 2억 원 이상을 까먹었답니다. 더더구나 선물 옵션과 또 외환 거래인 FX 마진 거래까지 해서 아내하고 이혼 직전까지 갔었다 그러더라고요. 제 방에 왔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질문합니다. 전문가님, 이건 너무 많이 올라서 못 사겠고요. 우리 산업 홀딩스를 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갔나요? 많이 갔나요? 그거 사야 되는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홀딩스가 좋은 줄 알고 홀딩스 삽니다. 홀딩스라는 건 개별 기업의 실적이 좋아져야만 홀딩스가 좋아지는 거죠. 개별 종목이 실적이 나빠지면 홀딩스는 실적이 나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개별 종목에 목숨이 걸려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홀딩스가 실적이 저기 수익이 좋을까요? 개별 종목이 수익이 좋을까요? 우리 유료한테 그랬더니 질문을 했더니 전문가님 난 처음 알았어요. 네, 부자 절대 수익님 감사합니다.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또 뭐죠? 우리 요 최근에 들어오신 한 분이 있는데 네, 일체유신님도 어서 오세요. 최근에 들어오신 분이 한 분 있는데 네? 홀딩스 샀지요? ETF 샀습니다. ETF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ETF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ETF가 어떻게 개별 종목보다 수익이 더 날 수가 있나요? 홀딩스가 어떻게 개별 종목보다 네? 수익이 더 날 수 있나요? 근데 여러분은 추천하면 그냥 사잖아요. 들고 왔더라고요. 다 자르시죠. 그랬더니 전문가님 잘라요. 네? 잘라서 개별 좋은 종목을 매수해라. 왜 이렇게 들고 왔냐? 수익도 별 볼 일 없는 걸 왜 들고 왔냐? 그랬더니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공부하라고 오셨잖아요. 이제 공부한 대로 가르쳐준 대로 그런 걸 버리고 진짜 좋은 개별 종목을 사라. 개별 종목을 사야 된다는 거죠. 공부하니까 뭔가 보이잖아요. 우리 유련들이 이제는 재밌어합니다. 아, 전문가님 공부가 이렇게 재밌는 줄 몰랐어요. 아니 공부가 되니까 자꾸만 주식도 수익이 나면서 공부는 공부대로 되니까 아주 머리 싸매고 공부하시는 분도 있어. 아니 공부하면 할수록 수익이 더 커지니까 공부를 하기 싫어도 해야 되잖아. 이불 속에서 공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한번 가서 읽어보세요. 예, 네, 아빠 몰래 이불 속에서 공부합니다. 아 진짜요? 네. 여기 들어가셔서 보시면 예? 여기 한번 숙이지만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여기요. 예, 회원 이용 후기에 쫙 들어와 있거든요. 이걸 한번 가서 보세요. 너무 재밌는 일 많아요. 그죠? 저 사람들이 템플턴 방에서 어떻게 공부하는지 다 나와 있어요. 저, 이게 뭐죠? 여러분이 올바른 투자로기는 가는 길이에요. 자, 오늘은 저간 예, 이벤트를 하니까 이벤트를 잘 활용하시고요. 그죠? 한 달 이제 딱 됐습니다. 여기 X1에 와서 8월 8일 날, 9일 날 이 저기 런칭 방송을 하고요. 오늘 9월 12일이니까 한 달이 조금 넘었죠? 예. 그렇게 가시면 역시 좋은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 따라서 진정한 장기 투자가 뭔지 사는 방법을 몰라서 거의 다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유련이 지금 봐봐요. 아까도 얘기하잖아요. 뿡뿡이 아프면 얼마 주식 머신이 다 제 방에서 공부하고 나가신 분들이잖아요. 뭐라고 그러죠? 아이고 나 일진다야가 230% 났습니다. 한보 봐요. 이렇게 들고 아무짓도 안 하잖아요. 봐요. 이거 후성이 153%. 여기는 뭐예요 또? 사마콘대서 222%. 후성이 147%. 그 다음에 뭐예요 이거 다? 황금 ST 팔았나요? 나는 행복한 부자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이게 뭐예요? 다 나와 아직도 들고 있습니다. 이건 또 뭐예요? 일진다예요. 148%. 아까 저 개별 종목 216%. 그건 뭐예요? 다 하나도 안 팔았잖아요. 여러분은 이런 투자를 해야 돼요. 에? 수익이 이렇게 나서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장기 투자, 가치 투자예요. 매일 잘라 먹는다고 무슨 돈을 벌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잘라 먹으면 그거가 조금 이따 나올 겁니다. 아마 오후 방송에서 나올지 제가 다 해놨으니까. 자, 그러면 시간이 좀 됐으니까 노래 한 곡 듣고요. 야, 어디까지 갔나요? 요거 했죠. 그러면 여기 뭐요? 요거 다 됐고요. 여기까지 됐죠. 그럼 노래 듣고 또 잠시 두 곡만 듣고요. 또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나가야 되나요? 네. 자, 다섯 번째 나가기 전에 어떻게 한다? 노래 한 곡 듣고 갑니다.